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자료 구조 중에서도 진법 변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법이라는 것은 10진수를 컴퓨터가 이해하기 쉬운 2진수 또는 16진수로 변환하는 체계를 진법이라고 합니다. 또는 2진수를 10진수로 또는 8진수를 10진수로 16진수를 10진수로 변환하는 것을 진법 변환이라고요. 진법 간의 관계에서는 각 진법 간을 변환시킬 때는 2진수를 우선 변환하여 처리하는 것이 좀 이해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법 변환의 예를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진법을 다른 진법으로 변할 때는, 다른 진법을 변할 때는 정수 부분 처리하고 소수 부분 처리가 조금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수 부분을 그 목표 진수로 계속 나눈 다음에 역순으로 취합하면 그게, 정수 부분 처리가 되고요. 소수 부분은 계속 곱해야 돼요. 계속 곱하면 올림수가 생기죠. 그 올림수 정수 부분을 차례대로 취합하고, 정수 부분은 역순으로 취합하고, 소수 부분은 차례대로 취합합니다. 예를 들어서 47.625라고 하는 10진수를 2진수, 8진수, 16진수로 변환한다고 했을 때, 자, 47.625 25라고 하는 10진수를 2진수로 바꾸고 싶을 때는 일단 정수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정수 부분이 47이죠. 47에 대한 정수 부분. 47을 계속 나누고자 하는 목표 진수 2로 계속 나눕니다. 나누면 나머지가 생기겠죠. 그리고 이 몫을 다시 가져와서 나누면 나머지가 생기죠. 계속 나머지가 생기죠. 계속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럼 마지막 이 나머지를 역순으로 취합합니다. 101111. 이게 2진수로 바꿨을 때에 47에 대한 목 부분을 표현한 겁니다. 또한 8진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수 부분을 8로 나눕니다. 그러면 목은 5고 나머지가 7일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다시 몫을 가져와서 8로 나누면 나머지가 5 됩니다. 그러면 5, 7이 됩니다. 역순이죠, 역순. 5, 7. 16진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215인데 215가 F로 처리됩니다. 그 변환 결과는 16진수를 표기할 때는 10을 A로, 11을 B, 11을 C, 13을 D, EF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나머지 또 47.625에서 이625 부분, 소수 부분이죠, 소수. 소수 부분은 곱한다고 그랬습니다. 2진수로 만약에 표현하고 싶을 때는 소수 부분 0.625 곱하기 1을 한 다음에 그 올림값 정수 부분을 표현하고요. 또 곱한 다음에 정수 부분을 표현하고 또 곱한 다음에 정수를 표현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차례대로 취합하죠? 차례대로 취합합니다. 101. 8진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수 부분을 취합니다. 16진수 정수 부분 취하는데 10으로 나오면 뭐라고요? 그죠? 10 나오면 A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수 부분의 변환 결과 10111과 소수 부분의 101을 합쳐서 2진수 결과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이해하셨죠? 8진수도 마찬가지고 16진수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진법에서 10진수로 올 때는 어떻게 하느냐를 보겠습니다. 자, 2진수를 101.101을 2진수를 10진수로 변환하는 것은 일단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나눈 다음에 점으로 구분해서 정수 부분 전개와 소수 부분 전개에 대한 소위 말한 지수 표현법이 조금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정수 부분은 2의 0승부터 1,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나가고요. 소수 부분은 2의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계속 연속적으로 나갑니다. 그럼 이걸 값으로 표현하면 1, 2, 4, 8이 되겠죠, 그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2의 3승은 2 곱하기 2 곱하기 2란 뜻이죠? 그러면 8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값을 먼저 표기를 해두면, 그 다음에 순서대로 정수 부분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보통 이런 거 표현할 때는 뒤에서 앞으로 표현합니다. 1, 1, 0, 1. 자릿수를 맞추기 위해서 뒤에서부터 앞으로 표현하는 게 정확하게 표현되고요. 소수 부분은 왼쪽에서 오른쪽입니다. 1, 0, 1. 1, 0, 1 표현하면 그 결과가 1이라고 불이 들어온 위치에 그 값들을 가지고 오면 8, 2, 1 이렇게 나오죠. 8, 0, 2, 1. 그죠? 요거는 0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0.5. 0자리는 무시합니다. 1자리만 표현합니다. 0.125. 그리고 이 값을 전부 더하면 11.625가 나옵니다. 이진수를 10진수로 바꿀 때는 이런 것처럼 2의 승수를 표현한 다음에 1, 불 들어온 것들에 값을 더하기를 해주면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8진수로 배환하겠습니다. 2진수를 8진수로 배환하는 거는 이거는 자릿수가 중요합니다. 즉, 2의 3승은 8이죠. 그래서 8진수로 배환한다는 것은 즉, 2의 3승, 세 자리가 8진수 한 자리와 동일하다. 이게 중요합니다. 16진수는 어떻게 되죠? 2의 4승은 16이죠. 그러면 네 자리가 16진수와 동일합니다. 즉, 자릿수만 잘 잡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전체 자릿수를 세 자리죠. 0승, 1승, 2승. 세 자리. 또세 자리 두 개를 잡습니다. 그 다음에 소수 부분도 세 자리 잡죠.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전개합니다. 뒤에서부터 앞으로. 1101이죠. 1101. 나머지는 0으로 다 표현합니다. 채워줘야 되겠죠. 그러면 불이 들어온 곳만 합치면 1과 3이 되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101, 101 표현 난 다음에 불이 들어온 곳 합치면 5가 되죠. 그럼 이거는 13.5가 되는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16진수도 똑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